A점 좌표를 뭐라 하지? y가 a니까 로그 8a. 그러면 a는 위에 적읍시다. 로그 8에 a, 콤마 a.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로그 8에 b, 요 정도 적으면 되겠니? 로그 8에 b, 콤마 b.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2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5까지는 삼각형 AEB,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적고, 가로방향 X 차이는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. 얘가 크겠죠. 그래서 로그 8에 A 빼기 로그 8에 B. 세로는 A-B 하면 되겠네요. 얘가 20이다.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요 넓이는 삼각형 CDF. 아, 이것도 좌표는 적어야 되겠다. 로그 4의 A 마이너스가 아니라 A. 그 다음 2점의 좌표는 로그 4의 B CDF는 마찬가지죠. 여기에서 요거 빼서 가로,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로그 4의 a 빼기 로그 4의 b 곱하기, 여기 마찬가지 a 마이너스. 얘가 얼마인지 물어봤고. 그러면 요거는 일단 2분의 1은 넘길게요. 요거 정리해서 적어보면 로그 8에 로그 8이니까 3분의 1 앞으로 뺄까?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b분의 a 곱하기 a-b는 40이다. 그 다음 요것도 적어보면, 비교를 위해서 잠시 s라고 할게요. 답이 얘일 테니까 2분의 1 넘기고 얘 묶어보면 2분의 1의 로그 2의 b분의 a 곱하기 a-b는 ES예요. 맞죠? 4에서 2분의 1 나온 거고. 여기서 5까지가, 여기 똑같은 거 있죠? 120. 2분의 1 곱하기 120 하면 60 나누면 30 이렇게 되겠죠.